대구 반야월 시장 5일장 대형 소방차가 시장 입구로 들어가려고 방향을 돌리는 순간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다 시장 중앙에 설치된 가판대까지 상인들이 서둘러 치우지만 소방차는 거북이 걸음입니다. 각종 노점이 들어선 시장도로 300m를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은 5분이 훌쩍 넘어 화재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화재 대비 훈련으로 공무원들이 소방차 앞을 통제해도 사정이 이런데 실제로 화재가 났다면 진입 시간은 두세 배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훈련할 때는 비켜주시는데 그거 진짜 장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상설 시장, 전기 시설이 오래된 데다 마구잡이로 전선을 연결해 사용하다 보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 위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전기 불꽃이 튀면 불쏘시개로 변해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쉽습니다. 전선이 노후화되고 전선을 임시 가설 형태로 배선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전통시장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길에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등 최소한의 화재 대비책조차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아 시설 정비와 확충이 시급합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전통시장 대형 화재.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TBC 서원진입니다.